근데 그게 아니더라고. 할 말이 뭐예요? 저 빨리 들어가 봐야 돼요. 오빠 그렇게 잘났어요? 오빠가 뭔데 사람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요?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?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다빈 씨도 알잖아요. 저 영준이 친구예요. 친구 핑계 대지 마세요. 오빠한테 친구가 제일 중요할지 모르지만 나한테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. 뭐 오늘 영준이 수업 안 들어갔거든요? 알아요. 그래서 영준 오빠 문병 가려고요. 우와. 근데 저 오늘 영준 오빠 문병 온 거 아니에요. 오빠 보러 온 거지. 오빠가 자꾸 저 피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. 다빈 씨, 전 이렇게 오빠 얼굴 봤으니까 됐어요. 온 보람 있네요. 어쩜 다빈이가 야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참한 애가 그렇게 당돌할 수가 있냐? 야 어쨌거나 인성이 너 굉장히 난감하겠다. 아니 뭐 그냥 괜히 영준이한테 죄스럽고 뭐 낫다는 다빈 씨한테 정 떨어지게 만들려고 많이 애를 써봤는데. 네. 저 좋아하는 여자 있습니다. 오빠,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짓말 안 통해요. 그런데도 다빈 씨가 영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아는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라고 그렇게 둘러댄 거야. 미안하다. 괜히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. 그렇게 된 거구나. 야, 그나저나 영준 불쌍해서 어떡하냐. 다빈이 많이 좋아하는 거 같던데. 아, 나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. 어떻게 뭘 어떻게 네가 생각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. 그러니까 내가 네 애인 노릇하면서 그 다빈이 정 뚝 떨어지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. 아이, 그야 그러면 나야 고맙지. 아이, 정말 그래 줄래? 고맙긴 내가 고맙지. 야, 응? 솔직히 이런 게 아니면 언제 내가 킹카 애인 노릇을 해보겠어, 안 그래? 내가 진짜 폭 터진 거지. 어? 야, 니 둘이 같이 있었어? 아, 괜찮아, 괜찮아. 못 본 걸로 할게, 못 본 걸로. 하던 거 계속해. 아, 아니, 영준아, 그게 아니고. 야, 걱정 마. 비밀, 내가 애들한테 비밀 꼭 지켜줄게. 어? 쉿, 쉿, 응? 하지, 응?